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노인복지시설 등이 휴관하며 코로나 블루를 겪는 노인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으로 나서는 노인들이 많아졌습니다. 보도에 서정용 기자입니다. 서초구는 주민들이 안전한 우면산을 즐기며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동서를 가로지르는 우면산 둘레길을 조성해 자연 생태계를 탐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 둘레길 사당역에서 출발하는 우면산 산책로입니다. 기자는 동창들과 이 길을 체험하기 위해서 길을 걷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이 되면 우면산 둘레길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시니어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우면산 둘레길은 약 10.5km에 이르는 걷고 싶은 길로 비교적 평탄한 등산길입니다. 조성된 둘레길을 따라 서초구 사당역에서 동쪽으로 구룡산까지 부담 없이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우면산 둘레길이 산책과 사색의 길로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나는 길이고 서울의 대표적인 힐링 코스로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심장 수술을 한 어르신은 10년 만에 동창들과 우면산 둘레길 탐방에 나서 감염병 치유 효과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같이 산에 못 다닌 거야. 동창들 만난 것도 산이 아니고 파골프장이나 아니면 이제 식당에서만 만났지, 산에서 한건 이제 거의 10년 됐을 거야. 맨발 걷기를 권하고 있는 어르신은 숲길은 자연치유종합병원이라면서 맨발로 숲길을 걷는 동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 2011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과 재산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풍수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여름철 강우에도 피해가 없도록 하수암구와 빗물제류조 신설, 하천 정비 등 대규모 방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녀입니다.